지금 아직 퇴근 안한 분들도 있겠다. 다 했나 이제 거의? 할머니 집 갔다고? 회사예요, 요즘 뭐예요? 요즘요? 요즘 이거 전시회 준비하면서 엄청 바쁘기도 했고 막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쓰고 제 글씨랑 그림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또 프라이빗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많이 하느라 바빴는데 아직 여러분은 모르죠. 제가 바빴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왜 무슨 바빴지? 이렇게. 나 기타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 기타는 원래 처음에는 저기 그냥 클래식 기타 부에 들었다가 학교 다닐 때그 뒤로 통기타는 혼자서 코드 그냥 이렇게 그림 보고 하고 싶은 노래 막 치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하이 코드가 안 돼서 막 되게 속상했는데 나중에 되고 나면은 훨씬 좋답니다. 저 머릿결 난리 났어요. 보시다시피 강아지 털 맞아요. 강아지 털 됐어요. 류수정 손이 잔뜩 묻은 전시했구나. 맞아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분수부터 제가 그린 거고. 그리고 여기저기 글씨 다 제가 거의 다 많이 쓰고. 아, 자랑하고 싶은 글씨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제 케이스요. 제가 이거 케이스 약간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진짜 아끼는 그립톡인데요. 아끼는 그립톡인데, 이게 원래 옛날에 썼었어요. A+ 쓸 적에. 근데 A+가 점점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뭔가 고장도 날것 같고, 고장도 나고, 막 이것저것 안 좋아서, 아, 내가 핸드폰을 바꾸겠구나. 그럼 핸드폰을 바꾸고 붙여야지 하고 아껴뒀던 그립톡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A+를 꽤 오래 썼어요. 고장난 채로 그냥 좀 써가지고 왜냐면 쓰는 데는 좀 무리가 없었어서 고장난 채로 쓰고 이번에 쓰게 됐습니다. 맞아요. BYS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떻게 알았지? 언니 그 연두색 폰 케이스 자랑법 뭐야? 알려줘. 연두색이 뭐야? 내가 연두색을 썼었나? 솔직히 저거랑 하이파이브 한적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엎어놓으면 이렇게 지인분들이 보면은 뭐야 너무 귀엽다 이래요. 그럼 제가 하이파이브 했다 귀엽지. 아 안에 종이 뭐냐고요? 이거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포춘 쿠키 줘가지고 보이나? 판다 익스프레스 포춘 쿠키가 되게 괜찮대요. 잘 맞는데요. 근데 이제 이 포춘 쿠키가 하나 남았었는데 이제 저한테 하나 남았었는데 이제 그거 이걸 못 받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제걸 드렸어요. 근데 깠는데 약간 이거 뜻이 사람들에게 약간 사랑받을 것이다, 사랑받는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저 주셨어요 다시. 그래서 제가 소중하게 약간 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소중하게 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판다 익스프레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시회가 여러분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와 보세요. 이거 위치월드 가가지고요. 사이트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진짜. 진짜. 아, 다른 인간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보여줄 수가 없네, 그러면. 그럼 전신일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여기가 딱 보면은, 딱 핑크문스러워요, 보면. 딱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핑크문을 좀 놀러 왔으면 좋겠어서 약간 이렇게 해보았거든요. 어, 들어왔다고? 아, 미치월드 들어가서 끝에 류스면 들어가진대. 오, 와, 이렇게 똑똑해.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 이상한 분수가 있다고? 야, 그거 내가 열심히 그린 거야. 이거 약간 저를 닮은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닮은 동물이 사실 없어요. 제가 좀 캐릭터는 많이 닮아도 동물은 많이 안 들었는데. 그나마 저희 언니가 저한테 요즘에 말티푸 닮았다고 맨날 그랬어가지고, 말티푸 동상을 그렸는데, 제가 스쿨룩 스타일 자주 입잖아요. 교복 스타일. 프레피룩 이런 거 자주 입어서 그런 교복 스타일의 옷을 입힌 강아지 이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수에서도 어떤 이벤트가 나중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주세요. 탈룰라. 그래, 이건 내가 그렸다. 어? 그리고 여러분, 저기 포토존으로 쭉 가면은 진짜 핑크문 뮤비에 나오는 거랑 진짜 비슷하게 생각. 봐주세요. 나중에. 서궁의 교복도 그려놨고, 총도 제가 직접 그린 거고, 모자도 제가 직접 만든 거고. 강아지 분수야. 이거 강아지인데. 수원이 안녕하세요. 화가 나면 어떻게 풀어요? 화가 나면요? 어떻게 부르지? 저 노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언니가 그린 거 아닌 것 같다고? 왜 그렇게 생각해? 나 너무 잘 그렸는데. 아, 다른 분수가 또 있다고? 그래, 내가 그린 건 말티푸 분수야. 웹드 컬러러시 봤나요? 컬러러시 OST. 컬러러시 제가 했잖아요. 그거 노래 진짜 좋았는데. 캡처 타임? 그래, 캡처 타임 할까? 뭐 할까? 약간 좀 색다른 포즈 없나? 좀 알려줄 수 있어? 뭔가 맨날 포토타임 하면은 이거랑 이런 거 하잖아요.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새로운 강아지 포즈가 뭐야? 강아지 포즈가 뭐지? 말티푸 포즈가 뭐야? 말티푸 포즈가 어딨어? 골콕이요? 골콕도 많이 하긴 해. 아궁빵이 뭐야? 치통은 이거잖아. 치통 많이 하죠. 가까이에서 얼박샷 하자고? 근데 가까이로 조명이 안 받는데. 다나카 포즈? 머리에 기? 이렇게? 손을 포착하고 기같이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어렵네. 제가 한번 그림으로 찾아보고 할게요. 아유, 마음만은 아직 데뷔 2년 차인데. 그럼 이거 뽑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응? 이렇게 하고 하면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제가 화면을 전환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쉽지 않다. 금방이 안 돼가지고요. 자, 일단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번 아까 말한 동사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제가 저기 아까 말한 분수 동사. 이거 어렵다, 저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보여요? 이게 분수 동사이거든요? 짠. 잘 그렸죠? 그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아, 리처드,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고? 알아서 들어가서 보고 제 얼굴 보여달라는데. 자, 여기가 여러분 핑크한 공간이에요. 보여요? 너무 귀엽죠? 하늘도 이렇게 볼수 있고. 아, 나노와 귀엽다래. 솔직히 귀엽죠? 그리고 이 모자 제가 만들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뒤통수 봐요. 너무 귀엽죠? 수아 언니 반팔티 너무 찰떡인데 반팔티 정보 좀 아시나요? 이거 나이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일단은 제가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리고 카메라 전환을 해볼게요. 여기 있죠? 입구로 가요. 아, 이옷 입고 싶은데 어떻게 얻냐고요? 이제 이게 런칭이 되면은요, 이거 아이템 다풀 장착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나가기 전에 저기 보면은 어디야? 저기 제가 저기 여기 있다. 여기 티셔츠 보여요? 여기 티셔츠랑 제가 이걸 뭐지? 총이랑 이런 거 제가 다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보면 너무 귀여울 것 같고, 그리고 플랜카드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들어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전시회 사진이 있어요. 봤어요? 방금? 제가 이거 온라인, 아니, 이거 전시하고 나서 비하인드 사진을 많이 안 풀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보여드리려고, 예쁘게, 재밌게 보여드리려고 좀 아껴놨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 사진들 있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전시회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자, 이렇게 클릭하잖아? 이렇게 크게 뜹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돼요. 아, 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난리예요? 아직 들어가실 수 없으세요. 여기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아이고, 부딪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나 해외에 사는 우리 애들이는 못본 사진들 이렇게 다 크게 고화질로 볼수 있으니까 모자 너무 귀여워.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여기 티셔츠 제가 그린 거 귀엽죠? 이렇게 쭉 있어요. 쭉 보여요? 쭉. 네, 사진 진짜.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흰 티에 청바지, 맞아요. 설명도 다 다르고요. 이 설명 보는 또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흰 티에 청바지 찍은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비하인드 사진을 못 풀었어요. 왜냐면 비하인드 사진이 없거든요. 이때
되게 이게 첫 촬영이었고 되게 착장을 급하게 갈아입고 하느라 이때 셀카가 없어요, 제가. 아쉽게도. 셀카가 없어서 이거를 여기 전시회 사진 한두개 정도 넣어놨으니까 이걸로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건데 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잠깐 조정 좀 하고. 정성이다, 진짜. 그러게요. 진짜 정성으로 만들어주신 공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진짜 다 같이 만드시느라. 자, 그 다음에 이게 고백 공간이에요. 들어오면 노래도 이렇게 나와요. 고백 노래가 나오고 이거를 클릭하면 뮤비가 나와요. 이걸 딱 누르면 노래가 멈춥니다. 저 표정 왜 이래?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막 여러분을 사랑해서 눈물이 난다는 그 인터뷰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노래가 계속 나오고 여기는 이제 그 뮤비 안에 있는 사진들이나 이런 거 크게 볼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이 로고. 아, 로고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기깔 나요. 진짜 예뻐요. 이거 조금 다소 깨지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기부터 제 손때가 묻어있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가사가 있어요. 짠! 보이세요? 짠! 보이세요? 이거 가사. 나중에 와서 하나하나 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아주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직접 쓴 글씨. 제 글씨를 어마무시 잘 쓰진 않지만 꾹꾹 눌러서 잘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얼룩덜룩 하나고요? 좀 얼룩덜룩 하긴 하죠. 이런 거 글씨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핑크문 공간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노래가 핑크문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까처럼 이거 클릭하면 뮤비가 나와요. 여러분 빨리 이거 하고 싶죠? 다 들려요. 그리고 여기 사진 밑에 보면은 여기 다 제가 글씨를 써놨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나 예쁘게 쓴 글씨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사나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면서 직접 코멘트를 달았어요. 이런 거 있죠. 핑크문을 꿈꾸는 수정이 아련 약간 이런 거 제가 보면서 생각한 문구예요. 이거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게 저녁 7시. 16일 저녁 7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이거 하이라이트예요. 이거 제가 썼거든요. 잘 따라 썼죠. 저 앨범 따라 썼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글씨를 중간중간 제가 다 썼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그림 보면서 이동하면서 사진 보면서 이 사진에 무슨 코멘트가 달렸나 이런 거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써놨거든요. 네, 아직 오픈 전이네요. 네, 앨범 커버 잘 따라 썼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직접 할수 있는 무언가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되게 기대했는데 자, 보이시나요? 저기 일단 여기 그림판 있죠? 그래서 그림판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답니다. 보여요? 허, 잘 그렸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림 그리고 이런 거다볼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메모도 여러분이 다 여기다 써서 붙일 수 있어요. 네, 편지 붙일 수 있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찰칵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제가 이거 포스트잇 여러분이 남겨놓으면은
종종 와서 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정확히는 이제 위치 월드 사이트에다가 류를 붙이면 네. 전 시간 안에 16일 저녁 7시에 오픈이 돼요. 이제 그때 모든 분들이 이 공간까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직은 못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 아이, 잠깐. 요 문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 모자가 있으면, 이 모자가 있으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긴 뭐가 있냐. 이제 프라이빗, 아직 공개 안 된 사진들이 있고요. 스포도 돼요? 약간 되게 사탕 같이 되게 이렇게 소다 같이 그런 컬러의 느낌의 약간 되게 예쁜 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세 가지 의상으로 찍었어요, 열심히.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음성으로 길게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근데 그거 좀 하면서 부끄러웠는데 좋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음성으로만 이렇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원래. 그래서 인터넷에 뭐라고 쳐야 나오냐고 하시네요. 위치월드 접속하셔서 저희 이제 위치월드.io/ryu 검색하시면 그냥 인터넷에 위치월드 치면 나올 거예요. 네, 아니면 저희 SNS에 검색하시면 지금 게시물들 다 올라가 있어요. 위치월드. 네, 위치월드고요. 여기 네, 많이 위치컴퍼니. 팬들 알려주셨다. 네, 위치컴퍼니, 위치월드 가가지고 우리 친절한 여러분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버블 링크로 보내라고? 알겠어. 근데 여러분 버블 라이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은? 그거 저장 못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버블 라이브보다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답니다. 네, 위치월드. 마우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회전이 더 이상 안 된다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클릭하면 된대요. 네. 네. 플로피 디스크를 모으면 모자를 줘요. 그래서 디스크를 10개 모으면 모자가 생기나? 2개? 20개. 아, 20개. 20개를 모으면 모자가 생겨요.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위치 월드 계정을 많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스크도 이제 이거 오픈하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치라고? 아니야, 이거는 설명이 아직 다 되진 않은 거고요. 이제 진짜 공식 오픈하기 전에 자세히 설명이 될 테니까 지금 저도 사실 약간 기계치에 게임 잘 못하는데 설명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노래는 끌 수 없냐고요? 끄면 되지. 꺼줄까요? 하나 켤게요. 아, 크롬 엣지도 배경음 끄게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개발자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니까요? 잘 해주실 거예요. 플로피 디스크 언제적이냐고요? 이게 플로피 디스크가 왜 있는지 알죠, 여러분? 핑크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까이 보면은 핑크문 제가 써져 있는 그 핑크문 디스켓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계치여가지고요. 잠깐만. 조금 빠져나오면 조금. 네. 기다리시면 이렇게 회전해서. 아, 이렇게. 됐다. 보인다. 자. 누르면. 자, 여러분. 돌아가려고 그래. 저거 핑크는 보여요? 네, 아무튼 돌아갔는데 아무튼 그래요. 왜냐면 제가
하던 게임이 2D여가지고 조작기가 하나였는데 이거는 이제 3D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원래 그 이렇게 크레이지 아케이드 같은 거 하던 조작이랑 달라서 아직은 조금 저도 헤매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다른 저도 기계치라 잘은 모르지만 설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멀미나?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디스크 글씨? 내가 썼던 그 뮤비에 썼던 그걸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도 많이 공부하고 이제 공개할 때더 재밌게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열심히 배워볼 테니까요. 그때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저희 만나면 얘기도 할수 있어요. 제가 왕관 계정에 왕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마주치면 이렇게 말도 걸수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제가 접속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수다 떨러 조만간 라이브 킬게요. 끝. 진짜로. 진짜 킬게요. 제가 감기도 다 나아가니까요. 꽤 오래 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다 떨러 만납시다. 바이바이. 안녕. Okay. 간다.